이게 미치겠네. 아,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거. 아, 불편해. 목 아파 죽겠네 진짜. 선배, 왜 그러세요? 에? 이 목에 쥐 났었지. 어? 야 준규야, 이제 그만하잖아. 불편해서 못하겠다. 어? 선배, 저도 못하겠어요. 대체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야?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? 아, 선배 이거 어때요? 그 서로에 대한 장점이나 이 마음에 드는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? 그럼 뭔가 서로에 대한 매력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그 좋은 생각이네. 아, 제가 먼저 할게요. 아, 선배님은 이 목소리가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. 이 포근한 게 뭔가 신뢰감이 든달까? 아, 그래? 고마워. 아, 그럼 이제 내가 해볼게. 네네. 준기, 너는 그 미소가 참 매력적인 것 같다.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미소랄까? 아, 정말요? 그리고 눈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. 그 살짝 올라간 눈꼬리가 뭔가 섹시하다고나 할까? 아유, 섹시하면 선배님이죠. 선배님 운동도 하셔서 가슴도 이렇게 쫙 벌어지시고, 그리고 요 입술도 진짜 섹시하시잖아요. 아니, 내 입술이 섹시하긴 무슨. 아니, 네 입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. 그 네 입술은 완전 그 키스를 부르는 입술이잖아. 야, 설아, 아니야. 아,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는데, 아, 이거 다 오해야, 오해. 아니야, 하던 거 계속해. 난 아무것도 못 들었어, 아무것도. 야, 이거 설아 오해라니까. 야, 설아, 야, 수연아! 야, 수연아!